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김범수입니다.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다 들어보시니까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죠? 예. 오늘 제 마케팅 플랜을 들으시면 아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분한테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실 겁니다. 미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이 감사한 정보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제 스폰서가 저한테 6개월을 얘기하는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안 들어줬던 이유는 저는 이제 건설회사만, 대기업 건설사만 한 20년을 다녔고 또 그중에서 이제 한 3분의 1은 제가 해외에 근무하면서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안 들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고 한 8시간을 운전하다가 이 애터미를 알아봐 버렸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저한테 줬었는데 한 번도 핸드폰을 열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심심해서 이제 그 회사를 소개하는 박한길 회장님이 본인의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회사 선택의 네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였는데 처음으로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궁금해졌어요. 그걸 듣고 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본인이 이 그 애터미 제품 해모임과 화장품의 판권을 이제 받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는 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팔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주고 자기도 사업자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자기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의 오너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생필품으로 유통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날 만큼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았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세 번째가 보상 플랜이 상중하가 균등 있게 분배되고 장기적이어서 또 이 단순해서 일반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스템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회사를 찾았는데 못 찾았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회사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회사가 궁금해졌고 열심히 알아봤고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리더스클럽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반대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가 사실은 저는 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생각했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자 보상 플랜은 어차피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출액의 35% 이내에서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배의 문제 그리고 각 회사마다 분배를 어디다 할 거냐는 문제지 누가 더 주고 덜 주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회사의 CEO는 분배가 이렇게 균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주로 먼저 한 사람, 능력한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겠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애터미 보상 플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이 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구나. 왜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애터미에서는 일반인들이 성공하는구나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30대, 30, 70, 70대, 70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맞아보면 알거든요. 30대, 30 맞으면 7만 원 들어오는 걸 알고 또 70대, 70 가면 또 15만 원 들어오는 거는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마케팅을 통해서 말 그대로 연금성 인세소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를
이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개한 회사 소개나 그 다음에 제품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사업자로서 이걸 해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시려면 이 보상 플랜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바꾸지 않고 나한테 지속적으로 연금성 인세소득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짧은 40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요 가까이 있으신 분들, 사실은 어떤 분은 강의를 하는데 껌을 씹으면 강의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제 스폰서 중에. 그런데 저는 요 앞에 있는 분들, 제 눈에 들어오신 분들이 졸아버리면 저는 이 사업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열심히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자버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생각을, 어차피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저 멀리 있는 분은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아시겠죠? 자, 애터미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때문에 어차피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주도록 돼 있고,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고 하는 문제는, 분배의 문제는 이 회사의 CEO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골고루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후원 수당에다가 매출액의 22%. 자, 35%는 PV로 하면 70%를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후원 수당이 매출액이는 22%고 PV로 하면 44%를 분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급 수당이라고 하는 곳에 분배를 하는데 매출액의 10%, PV에는 20%가 배분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교육센터와 프로모션의 매출액의 3%, 그리고 PV의 6%가 배분되는데 이걸 더해서 35%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후원 수당의 22%를 준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건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초보자한테 분배의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또는 직급 수당 10%는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에요. 직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그 직급에 맞춰서 보너스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교육센터 수당은 해당이 되는 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이 후원 수당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애터미 보상 플랜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A사, H사, N사 뭐 이런 미국에서 온 회사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분배 구조가 여기 탑에 있는 3%에서 5%의 탑 리더들이 이 35% 중에 90%를 가져가도록 처음부터 설계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들어온 회사들이고, 미국은 주로 잘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분배를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여기에 상한선을 그어서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아무리 능력이 있거나 아무리 먼저 시작했어도 더 이상 안 주는 상한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가 쉽게 가도록 최대한 집중하고 있어요. 애터미 보상 플랜은 이 판매사를 어떻게 만들 거냐고 하는 거에 모든 보상 플랜이 집중돼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만 많이 모을 수 있는 초보자한테 최대한 많이 분배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 직급 수당 중에서도 전체의 10%를 반을 5%를 매출액의 5%를
첫 번째 직급자인 판매사한테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급자인 다이아몬드한테 2.5%, 나머지 2.5%를 다섯 개 직급이 나눠가지고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요 세일즈마스터 거 요 5%는 이 세일즈마스터 온이에요. 다른 직급자는 여기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요 뒤에 있는 2.5%는 공유하게 돼 있어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스타마스터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샤론, 스터카를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공유하게 돼 있지만 요 5%만큼은 세일즈마스터밖에 가져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요 200만 원이 쉽게 되도록, 자, 쉽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한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200만 원이 인세소득이 되기만 하면 애터미에는 여기에 사다리가 하나 놓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200만 원이 되는 오토 판매사 정도 되게 되면 자기의 직업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만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간이 가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 같이 속도는 다르지만 이 5천만 원이 되는 최고 상한선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늦게 시작했든 지금 시작했든 먼저 시작했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모두 다 1번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보상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분배 구조가 처음부터 달라요. 그런데 이 애터미 말고 여기다 몰아주는 마케팅은 요 직급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소비자를 많이 모아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직급이 계속 올라가면 돈이 되게 돼 있고 그게 구도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 자, 계속 라인을 늘려갈 수 있는 능력자는 계속해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많이 받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배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터미는 이런 브레이크어웨이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두 라인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 소비자 그룹이 올라오는 PB에 따라서 내가 데일리로 매일매일 캐시백을 받아가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후원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느냐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다 일곱 개의 이 레벨이 있습니다. 매출 볼륨에 따라서. 자, 보겠습니다. 내가 30만 PB가 돼서 에이전트가 되면 수당을 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내 PB는 절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평생 누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좌측과 우측에서 올라오는 내 하위 라인의 포인트에 따라서 내가 일당이 지급이 되는데, 좌측에서 30만, 우측에서 30만 PB가 올라오면 작은 쪽 기준이 30만 될 때까지는 기다려요. 없애지 않고 기다렸다가 작은 쪽이 30만이 되면 점수를 15점을 줍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애터미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70만 포인트가 될 때가 있죠.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그랬을 때 30점을 주고, 그 다음에 150만 포인트 정도의 매출 볼륨이 되면 내가 6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40만 포인트 정도의 매출 볼륨이 되면 90점의 점수를 주고, 600만 포인트가 되면 150점, 그 다음에 2천만 포인트가 되면 250점, 그 다음에 5천만 포인트가 되면 300점을 받으면서 이 후원수당의 상한선이 도달이 됩니다. 자, 아무리 매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5천만 포인트가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수당을 더 안 주겠다. 이게 상한선이에요. 자, 상한선을 통해서 이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3억이나 뭐 2억 뜨는 분도 있지만 5천 대 5천으로 300점으로 끝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점수가 돈으로 얼만데? 이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N가 개념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애터미가 어떻게 그러면 돈으로 환산을 해주냐면 N분의 1. 자, N분의 1가를 어떻게 정하냐면, 자, 1일 점수의
총 합이 나올 겁니다. 전산이 계속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그날 맞은 사람의 점수, 어떤 사람은 30점, 어떤 사람은 60점, 90점 다 다르겠죠? 이거 하루에 모인 모든 점수를 더하면 총합이 나오는 그 점수를 가지고 1일 애터미 전산이 접계하는 1일 매출, 전체 매출을 내가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퍼센테이지가 22%예요. 그러면 22%는 그날 애터미가 지급할 후원수당 전체예요. 자,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면 N가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편의상 우리가 N가를 5,000원으로 보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N가가 좀 내려가면서 4,300원, 4,500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5,000원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75,000원이 되는데 4,500원이 되면 67,500원이 돼요. 이건 매일매일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차피 달라지는 거니까 매일매일 맞출 수는 없고 5,000원이라고 계산하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30점을 받은 사람은 535 플러스 마이너스 15만원이죠. 자, 60점을 받은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30만원, 90점을 받은 사람은 5945 플러스 마이너스 45만원, 자, 150점 받은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75만원, 250점 받은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125만원을 받게 되겠죠. 자, 맥시멈인 300점을 받은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150만원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요즘요 어떤 분들이 그 N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N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N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는요 어디로 세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상한가로 갔는데 이 포인트는 다 누가 가져가냐? 회사가 가져가는 거야? 여기서 중간에 날아가는 포인트는 다 누가 가져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N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1일 매출 곱하기 22%는 누군가한테 나가는 거예요. N분의 1로 분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N가에 모든 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애터미라고 하는 시스템은 재심 압력이 가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태국에서 아니면 제주도에서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N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N가를 처음 사업 시작한 사람이나 상한선에 도달한 사람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 N가의 의미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한선 매출액을 가지고 상한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는, 자, 지금부터 제가 직급을 나눌 텐데요. 직급이 아니고 애터미의 보상 프레네, 자, 구조는, 분배 구조는 그렇고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특징이 첫 번째, 애터미에는 진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두 줄 바이너리를 하는데 진입비 월간 유지가 없다고 하는 게 애터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원래는요 이렇게 어렵게 여러 나인을 만드는 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 줄 바이너리 두 줄을 딱 그리면 대부분 다 비웃었어요. 아, 그거는 연쇄소득이 안 되는 거야. 언젠가는 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 그거 들으려고도 안 했다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냐? 진입비 월간 유지가 두 줄 바이너리는 그동안 애터미 있기 전까지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가입하면서 이 사업을 하라 그러면, 자, 이게 두 줄이니까 그냥 여러 나인 만드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김밥 가게를 하는데도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200만 원 내는 거 그거 뭐 사업 돈 된다는데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되는 사람은 들어와요. 그리고 사업자가 뭐 한 20만 원 물건 사는 거 유지하는 게 뭐가 어려워? 당연히 사야지. 이러면서 이런 그동안 두 줄 마케팅을 해왔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 쉽게 쉽게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케팅이 왜 저런 그 이 브레이크어웨이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냐면, 진입비와 얼간유지가 있는 거는 항상 끝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200만원, 300만원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의 사람만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다가 분명히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줄어들거나. 자,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돈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또 갈 걸 찾아요. 그래서 빠져나가기 시작해. 그리고 가가지고 나 돈 되는 거 알았으니까 또 와라. 그리고 데려가다가 다시 또 돈을 사람들 빼간다고. 자, 그러면 보세요.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줄어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이 마케팅이 돌아가겠어요? 결국에는 보상 플랜을 바꾸면서 한 1, 2년 더 가다가 회사가 없어지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돼버리고 없어져버려요. 계속 그걸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이걸 없애버리고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한테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 조건도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그럼 물건 안 사면 수당을 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건 사업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 생각에 진짜로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물건이 팔리면 나는 수당을 주겠다. 만일에 그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았는데도 만일에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면 그때 회사를 빨리 문 닫는 게 피해자가 덜 생기는 거다. 나는 그렇게 책대로 해볼 거고 아니면 회사 문을 닫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진입비 얼간지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애터미의 모든 사업 설명의 보상 플랜의 처음과 끝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팔지 않으면 진입비 얼간지지 없이 마케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비웃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1조의 매출을 했고 지금 그 두 번째, 세 번째 직급도 안 나올 거라고 하는 그 직급자가 최고 직급자인 임페리얼이 쏟아져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불안했던 두 줄 바이너리의 마케팅을 애터미식 마케팅이 진입비 월간 유지를 없앤 두 줄 바이너리가 그 불안했던 이 두 줄 바이너리의 마케팅을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마케팅을 완성했다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본인이 직접 논문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다가도 증명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학술대회 가가지고 2등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에서는 이런 보상플랜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보상플랜이 거의 10년간 지금까지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까 이처럼 어떤 다른 회사가 누구와 얘기할 때 이 회사가 보상 플랜을 바꾸기 시작하면 손해를 덜 보려면 빨리 나와야 돼요. 보상 플랜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애터미가 이 진입비 월간 유지를 없이 매출을 일으키면서 보상 플랜을 안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애터미가 앞으로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애터미가 일반 사람들이 성공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세 번째, 무한 단계로 포인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무한 단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남의 노력으로 내가 성공할 수도 있는 조건을 애터미가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 특징은 네 번째는 뭐냐면 무한 누적으로 포인트가 인정돼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소비자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마케팅처럼 한 달에 그 유효기간을 한 달만 줘버리면 떨어진 물건만 쓰는 소비자는 절대 수당을 못 받아요. 왜? 25만 포인트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물건을 안 사면 그 말일까지 안 사면 제로가 돼. 그러면 떨어진 물건 쓰는 사람은 계속 25만 포인트 이상을 매달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데 애터미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오늘 쓸 물건이 없어서 두 달, 세 달 후에 5만 포인트를 사도 내가
15점을 받아가지고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애터미 무한 누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 애터미의 핵심적인 분배 가치에서 중요한 부분이 다섯 번째인 이 상한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먼저 한 사람들이 물 소득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애터미가 무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사실은 다른 이 두 줄 바이너리도 무한 단계로 한다고 하는데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애터미처럼 진입뼈 얼간 유지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가 가능한 거지, 다른 네트워크처럼 진입뼈 얼간 유지가 있는 거는 법적으로는 무한 단계를 해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 단계로 안 내려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씩 만일에 가입비를 받으면서 회원을 가입시킨다고 하면 몇 명이나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겠어요? 또 매달 2, 30만 원을 사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코드가 지워진다면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살려놓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무한단계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애터미는 이게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가 가능한 거고, 이 무한단계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내 밑에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요, 제가 3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한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이 구매력이 좋은 태국이나 베트남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저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알아들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더라고. 왜냐?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돼야 판매사가 되잖아요. 15일 동안 250만 포인트가 올라오던, 그것도 힘들게 올라오던 상황이 진짜로 태국이 열리면서 하루에 자기 전산에 250만 포인트가 뜨는 걸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 다음 한 주로 내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붙이면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눈빛이 달라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한 번도 경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애터미 보상 플랜의 핵심은 이 진입뼈 얼간 유지가 없으면서 무한단계가 된다는 게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하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네. 그리고 진입뼈 얼간 유지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1조를 매출한다는 거는 소비자들이 정말 좋고 싸다는 걸 인정한 거네. 그럼 내가 좋고 싼지 확인하고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 사업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기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성공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나만 손해는 상황이 와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자, 직급 수당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애터미의 직급 체계도 다른 것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어차피 7개로 끝이에요. 직급도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 번째 샤론 로즈 마스터, 네 번째 스타 마스터, 다섯 번째 로얄 마스터, 여섯 번째 크라운 마스터, 일곱 번째 임페리얼 마스터. 이게 끝이에요. 애터미 보상 플랜도 매출로 보는 후원 수당도 일곱 단계에서 끝, 직급 수당도 일곱 단계에서 끝. 너무 단순하죠. 이게 본인 회장님이 머릿속에 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화해서 이 세일즈 마스터만 제대로 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가도록 설계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요 세일즈 마스터가 어떻게 가냐면 한 달에 두 번 기회를 줍니다.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30일 사이에 내가 좌우에서 250만 포인트 이상만 15일 동안에 올라오면 내가 후원 수당으로 30만씩 이틀에 한 번씩 8번 맞은 사람이 250만이 넘어가면 보너스로 수당을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가 보너스로 받는 첫 번째 직급 보너스예요. 아까 전체 매출의 5%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숫자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은 후원 수당으로 이미 받았죠.
그러면 이걸 더하면 15일 동안 약 100만 원. 또 250, 250 하반기에도 내가 유지를 하면 100만 원. 그래서 세일즈마스터가 되면 연금성 소득, 인세소득이 200에서 약 400 정도 되는 사람. 요게 세일즈마스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일즈마스터만 매출 볼륨으로 가요. 자, 그다음부터는 내 좌우에 세일즈마스터를 두 명씩 내가 육성하면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성공시키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샤론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두 명의 다이아몬드를 만들면 내가 샤론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임페리얼까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자, 내가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서 매출액이 올라가면 요 다이아몬드는 400에서 1500까지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후원 수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샤론 로즈는 800에서 2000까지, 스타마스터는 3000, 상반기 하반기 다 유지하면 300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부터는 다 5000 이상의 인세소득을 받는 사람이 돼요. 직급이 올라가면서. 자,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매달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첫 번째 직급을 내가 달성했을 때 주는 프로모션이, 한 번 갔을 때 주는 프로모션이 있어요. 자, 한 번 갔을 때 프로모션이, 세일즈 마스터는 해모임 화장품 6종 4종을 주는데 다이아몬드부터는 플러스 여기에다가 탭북을 줘요. 그 다음에 샤론부터는 이게 현금 보너스가 2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낭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스타마스터는 1000만 원의 현금 보너스, 그 다음에 괌으로 4명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로얄부터는 현금 보너스가 이때부터는 5천이에요. 그리고 10박 11일로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고 차량을 제공해줘요. 자,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현금 보너스가 3억이에요. 그리고 10박 11일로 한 번 더 보내주고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 유럽으로.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제네시스 EQ9을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비를 줘요. 자, 임페리얼이 되면 현금 보너스가 10억이에요. 일시불 보너스가. 자, 똑같이 10박 11일로 똑같이 주고 이때부터는 이 10억과 함께 차량을 리무진급을 주고 플러스 기사를 줘요. 그 다음에 50평 오피스텔과 함께 비서를 제공한다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어떤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놓고 내가 회장이 됐을 때 그 회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꽂힌 거예요. 빨리 임페리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퇴원 등록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1인 플랫폼 기업의 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페리얼까지 10년 만에 여러분들이 가기만 한다면 모든 혜택을, 회장이 누리는 혜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금 보너스만 다른 건 빼고 다 더하니까 13억 6200만 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시불 현금 보너스예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회원 등록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딱 시작하는 순간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는 거예요. 적금은 나중에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시작해서 10년 만에 내가 임페리얼 가겠다, 절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 들어가는 거예요. 적금을 맨날 빼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적금이, 다른 적금은 중간에 해약하면 돈이 일부라도 나오는데 애터미 적금은 깨는 순간 제로예요.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왜? 내가 계속 애터미 한다고 떠들어가지고 다단계 한다고 그랬다 그만두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용이 완전히 바닥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듣고 아, 이거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 하겠다 하는 소리만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한 달에 7만 원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나요? 그죠? 자, 제가요, 이 보상 플랜을 지난번에 태국에 가서도 강의를 하면서
20년 다단계를 하는 우리 파트너가 있어요. 다른 다단계를 20년 했대요. 아메이도 하고 뭐 다 했대. 그래서 왜 그러면 다른 데서는 성공을 못했는데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정말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메시지예요. 자, 이 메시지가 자기를 성공시킨다고 하는 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애터미가 이 메시지 전략, 대중명품 전략만 계속 유지한다면 자기가 성공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애터미 사업설명의 보상플랜의 답이에요. 왜냐? 이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진입비 얼간주지 없이 마케팅이 되는 거고, 저게 진입비 얼간주지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가 되는 거고, 무한단계가 되니까 일반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기존에 있는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돼요. 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마케팅이 왜 멀리 갈 수 있는지, 왜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 메시지가 계속 유지되는 한 나중에라도 인쇄소득이 되는 이유는 맨 끝에 가서는 이 애터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소비자가 무조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쇄소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에서 자기가 보상 플랜을 더 준다 뭐 한다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그냥 말장난이에요. 어차피 35% 이내에서 분배하고 어디다 분배할 건가 하는 문제는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단점, 최고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소비자 모일 때까지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극복하시면 모두 다 여러분들은 연금성 인쇄소득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이 마케팅 플랜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야, 내가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마케팅하고 달라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가시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노또를 맞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노또가 절대 한 번 사가지고는 당첨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30대 30이 7만 원 맞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애터미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다른 마케팅하고 왜 다른지, 그리고 이 소득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자, 소득의 원천이 자기들끼리 돈을 내가지고 나눠둔 돈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애터미의 소득의 원천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서 소비자들이 매출을 일으키는 걸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마케팅에 답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냐는 소리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스타마스터가 돼가지고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걔 이상한 거에서 돈 번대. 제가 지금 이상한 거에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나 얘기하지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비전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지, 너도 나도 이걸 다 알아들어가지고 다 애터미 사업한다고 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게 성공이 되겠어요? 성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이 애터미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품이 좋고 싸다 그러면서 제품만 쓰는 사람, 그리고 포인트는 너 가져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보상 플랜을 정말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을 만한 대단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꼭 잡으셔서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